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설 연휴 이후 토지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먼저 서울 세종고속도로 중 구리와 안성 구간부터 보상하기로 했는데요. 전체적인 규모는 22조 원, 10년 내 역대 최대 규모라 세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과연 주변 부동산 시장까지 자극을 하면서 다시 한번 파랑 뜰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이슈 짚고 뜨거운 현장 가보죠.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실전 부동산 고고! 목요일은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수 이사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궁금증은 전화 받고 있습니다. 02077-6357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투자자라면 먼저 알아야 할 이슈부터 짚어봐야겠죠. 오늘 어떤 주제 챙겨오셨어요? 네, 오늘은 그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청년의 꿈이 커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이렇게 그 새로운 주택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권은 아니고 대부분 다 임대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보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젊은 청년들, 그다음에 중소기업 인력들 이런 곳들에게 전체적인 어떤 혜택들을 주는 것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숙사형이다라는 멘트가 붙는데요. 서울 혹은 경기도 소재의 대학에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 해당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 혜택이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치부터 보시면요. 개봉동이고요. 1호선 오류동 역과 도보로 한 10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호선 오류동 역을 이용을 하시고 서울 소재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경기권 대학에 거주하는 학생들, 대학생, 그다음에 대학원생이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그리고 이제 뒤에서 자세한 대상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지만 부모가 서울시에서 거주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들도 있고 가장 큰 장점은 월세라고 하죠. 월세가 일반적으로 서울 시내 대학가에 있는 물건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지금 2018년 7월에 됐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해당하는 임대하는 물건의 외관의 모습이고요. 이제 새로운 신축 주택이고 막 처음으로 그 대학생들이 입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대 내부를 보시면 내부의 구성 도면인데요. 공용 거실이 있고 보통 일반적인 원룸과는 다르게 세대가 다 각자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세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공용 거실이 있고 1인실 그리고 1인실 그리고 2인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 내부에 여러 가지 옵션들도 다 갖춰져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이 정도 공간이다라고 한다면 서울시 내에서 그리고 특히 대학가에서는 보증금 500만 원을 기준으로는 월세가 50에서 60만 원 정도 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실제로 주요 역들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싼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가 한 평균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1인실이나 아니면 2인실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보증금 20만 원 기준으로 23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2월 말에 바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입주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보셔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음 주 월요일 2월 1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 또 입주자 모집 관련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그 접수 기간이고요. 신청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실제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규모는 보시면 단지형 다세대 4개 동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호실에 3명 혹은 4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1인실이 61실, 2인실이 42실로 총 145명의 대학생들을 구하고 있고요. 거주 기간은 최소 거주 기간은 6개월이고 최장으로 연장을 하시면 6년까지도 거주하실 수가 있다. 이 부분이 큰 장점이고요. 월별 기숙사비는 보증금 20만 원은 고정이고 1인당 평균적으로 보시면
20만 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내에서 역세권에 이렇게 월세를 조금 받을 수 있는 곳들은 없을 테니까 이런 기회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대상은 서울, 그다음에 경기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이 부분들이 이제 대상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신청 대상 및 자격인데요. 학부모의 주민등록상 등본상의 거주지가 서울시 내에 있으면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구조이다 이게 보시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우선 선발하고요. 선발 기준들은 홈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 인원은 145명이고요. 생활편의시설은 침대라든지 아니면 책상 이런 것들이 옵션으로 다 갖춰져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입주는 바로 2월 말이니까요. 3월에 학기 시작하기 전에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아직 집을 못 구하신 분들 혹은 기숙사나 이런 데서 자기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그다음에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100%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꼼꼼하게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주택은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라는 것이고요. 대학생, 대학원생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국내에서 지금 1호로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장점들도 있으니까 꼭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잘 지켜셔서 신청해보시고요. 투자처를 고민하신 분들도 계시죠. 핫한 현장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으로 떠나볼게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자리한 오피스텔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9호선 증미역에서 도보 6분 거리, 2019년 3월 준공 예정으로 14층 건물 내 6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구성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시 보증금 2억 3천만 원, 이를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4,5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7,500만 원 예상됩니다. 3월 준공을 앞둔 따끈한 물건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강서구 등촌동인데요. 입주여건 개발 호재 들어볼래요? 네, 강서구 등촌동의 오피스텔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는 마곡지구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한강하고 상당히 가깝고, 해당 지역이 대부분 다 준공업 지역으로 있는 개발 가치가 좀 높은 물건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기준으로는요, 9호선 가양역과 9호선 증미역과 도보로 한 6분 정도 시기 걸리고요. 앞으로 이제 예정역인 강서구청 예정역이 있는데요. 서부광역철도라고 해서 예정 라인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역까지 추후에 생기게 될 경우에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등촌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종 주거지역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왼쪽으로 보시면 대부분 아파트, 그리고 위쪽으로 한강변도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가양 6단지 아파트, 그다음에 가양 3동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마곡지구의 어떤 소형주택을 원하는 젊은 임차인들에게는 등촌동 지역이 충분히 미래가치가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해당 지역 내에서의 입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건지하고 역도 상당히 가까운 역세권이기도 하지만 평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가 도보로 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1분이면 도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마트도 도보로 5분이면 도착을 하실 수가 있고, 물건지 주변 내에서도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물건지 주변에 임차인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마곡지구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 발산역 옆에 있는 이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2월 달에 실제로 개원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에 가서 보시면 그 현장 주변을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충분히 더 그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매매가는 뒤에서 2억 5천만 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인근에 이제 새롭게 공급되는 물건들은 3억대 육박하는 정도로 가격대들이 많이 이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면서 좀 상황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도 있는데요. 서부광역철도라고 해서 부천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강서구청 가양역을 지난 후에 상암 DMC하고 그다음에 홍대로 가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천 그 지하철로부터는 좀 소외됐었던 부천 쪽이라든지 아니면 신월동, 화곡동 이쪽에 있는 그 승객들이 많이 이용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가양역 같은 경우에는 9호선과 만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입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금 물건지하고는
공항대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하실 경우에 아주 가깝습니다. 물리적인 위치가 상당히 가깝고요. 이 지구에 있는 LG 사이언스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입주를 한 상황이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대기업 R&D 센터들이 계속해서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현장에 오셔서 한 바퀴 돌아보시면 상당히 공부가 되실 것 같고요. 교통호재로는 월드컵 대교하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한창 공사 중입니다. 특히 월드컵 대교 같은 경우에는 그 강북쪽, 특히 강북쪽에서도 상암동, 그다음에 홍대 쪽으로의 진출입이 훨씬 더 개선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물건지의 현재 가치가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지 직접 임장 활동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블록만 더 가면 마곡지구가 나오네요. 마곡지구 배후 지역으로 인해서 임차 수요도 한번 예상을 해주셨고요. 잘 지어지고 있을까요, 건물? 네, 3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지금 다음 달입니다. 그리고 14층 중에 6층이고 방 2개, 그리고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되어 있고요. 옵션은 에어컨이 2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이 다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감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단지형으로 2개 동으로 상당히 규모가 있게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홈플러스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현장에 오셔서 꼭 샘플하우스, 모델하우스를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개동으로 이루어진 투룸 오피스텔 들고 오셨습니다.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요. 가격 메리트 정말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 메리트 안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하실 수 있는 금액은 약 한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2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 예상이 되시기 때문에 대출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은 7천만 원 중반대로 투자 가능하신데요. 지금 매매가가 매매가의 적정성 여부가 사실은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입지하고 입지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입지이고요. 매매가는 주변에 있는 신축으로 새로 분양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거의 유사한 물건들이 3억대까지도 지금 육박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비교를 해서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지어질 신축 오피스텔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점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두 번째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1호선 독산역에서 도보 8분 거리. 2018년 11월에 준공됐습니다. 13층 건물 내 7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성으로 매매 금액은 2억 2,2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700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4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5,200만 원 예상되네요. 지금은 한 개의 지하철이 지나가지만 앞으로는 또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할 곳이라고 합니다. 궁금해지는데요. 입지여건 개발 호재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가산업단지로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금천구에 있는 G밸리 어떤 호재를 안고 있는 물건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독산동이고요. 지금 금천구 독산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1호선 라인이 각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신안산선이 얼마나 가까운지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신안산선은 올해 착공 예정이고 국토교통부에서 연달아서 계속 올해 착공하겠다, 착공 시기를 당기겠다라는 보도자료를 계속 내고 있는 만큼 이것은 확실한 계획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안산선 신독산역 예정역은 여기 있고요. 물건지와는 도보로 한 4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역세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실제로 이 신안산선은 안산에서 출발해서 KTX 광명역을 지나서요. 그다음에 금천구를 지난 후에 구로구, 영등포구, 여의도로 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가치가 밝은 라인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 그리고 아직 착공도 안 한 따끈따끈한 호재가 있을 때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어떤 상승 가치를 좀 많이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금천구에 있는 G밸리라는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요.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고 특히나 2단지가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2단지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지하고 2단지하고는 상당히 가깝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금천구청하고 독산역 사이에도 여러 가지 지금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발 호재들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을 보시겠는데요. 쥐벨리 산업단지도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 3단지가 있고 16만 명의 임대 수요가 있는데 이 임대 수요들은 눈에 띄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들이 그 내부에서 공사되는 모습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지하화되고 그다음에 공원화되기 때문에 금천구에서 도심으로의 진출입이 훨씬 더 개선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물건지에서 보시면 그 두산긴가 지하차도로에서 쥐벨리 3단지로의 진출입이 훨씬 더 개선이 될 예정이고 신안산선 독산역 예정역과 물건지와의 거리 그다음에 1번 국도 코너 자리에 있고 이런 상업지역 내에 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막힘이 전혀 없다. 이 부분도 큰 강점이고요. 마지막으로 호재는 물건지 주변에 보시면 지금 공군부대가 꽤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금천구청역하고 공군부대 그리고 독산역 사이가 계속해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이 지역이 지역 내에서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지에서 바로 길만 건너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좀 보시면서 현장에 오셔서 지역의 어떤 큰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안산선이 그대로만 착공된다면 지금 이용하시는 역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도 투룸 오피스텔 들고 오셨는데요. 이번 건물 아파텔 역할도 뭐 만족할 수 있을까요? 네, 11월 달에 이제 준공이 막 됐습니다. 그래서 후분양 현장이고요. 13층 중 건물 내에서 7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물건이기도 하고요. 방 두 개, 거실, 주방, 욕실이고 실제 오피스텔 내부의 평수가 12평이고요. 정남향으로 안방하고 거실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채광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물건지가 속해 있는 것은 상업지역이고 바로 옆 블럭은 2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7층이 채광이 막히거나 이럴 확률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엘리베이터, 에어컨, 무인 택배함, 인덕션 이런 것들이 다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 해당 지역 내에 와서 보시면 코너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앞으로 나올 물건들의 위치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큰 입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현장에 오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후분양으로 만나보시고요. 자, 이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금액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일까요? 네, 매매 금액은 2억 2200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은 1700만 원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이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을 하시면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은 5천만 원 초반대로도 가능하신데요. 실제로 현장에 와서 보시면 물건 2억 500만 원에 이미 전세가 맞춰져 있는 호수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이 안정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당 지역 내에서 입지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물건지에서 보시면 앞으로 물건지 앞에 있는 공간들이 얼마나 더 개발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현장에 직접 오셔서 답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피스텔 정보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보세요. 일부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상담 전화로 이어가시고요. 일조인베스먼트 유강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